이 아가서는 이 하나님이 우리 완전하지 못하고 흠이 많은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그것이 주제입니다. 아시겠죠? 그 내가 나를 볼 때는 아직도 뭐예요? 형편없어. 흠이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족함이 많은 나를 어떤 마음으로 보시느냐 그거를 표현한 글입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신다. 성경은 그런 면에서 참 현실적으로 구체적입니다. 보면 뭐 머릿결도 나오고 눈도 나오고 뭐 유방도 나오고 다 나와요. 다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이쁘다. 예, 보세요. 너의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네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네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예. 하여튼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뿅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뿅 같다.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몰라주고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구원해 주실까.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무엇이 이미 되었다? 네? 네? 우리는 무엇이 되었다? 예수님의 아내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해 나가는 걸 봐가면서 아내로 삼아 줄까 안 줄까 나중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 이분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믿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아내가 되었다. 그래서 그러한 확신, 확신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가만 봅시다. 자, 그러므로 너희의 무엇을 버리지 말라? 확신을 버리지 말라. 확신을 안 가지는 거, 이거는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 말라.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격은 뭐예요? 자격은.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목숨과 바꿀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심지어 그 아들의 목숨을 대신 생명을 대신 죽음을 대신하여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죽음의 빚을 완전히 환불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자격입니다. 아시겠죠? 자격이 자격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자격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 있다. 라는 그 확신을 버리지, 뭐예요? 말아달라. 확신을 잡아. 그리하면 큰, 뭐예요? 상이 있느니라. 만약 확신을 버린다는 것은 어떤 경우예요? 사단이 나를 넘어지게 해놓고, 예를 들어 사단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야.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있어. 갑자기 시어머니가 미워지고, 갑자기 뭐요? 시어머니가 미워지기도 하고, 또 누가 또 미워지기도 해. 남편 또는 시동생 또는 시누이 또는 며느리도 미워지고, 그렇죠? 예. 네. 장모가 사위를 미워하는 건 별로 없죠. 그런 경우는. 그렇죠. 우리 장모님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꼭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만들어. 그래서 내가, 밉다. 시어머니 막 팍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막, 이제 이런 식은 그 순간이 내가 넘어지는 사단에게 지배당하는 순간이죠. 그럴 때, 뭐가 없으면 나는 다시 일어서지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 돼. 이럴지라도, 내가 이 모양, 이 꼴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은 변하지, 뭐요? 않는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단은 뭐라 그래요? 그래 놓고, 넘어뜨려 놓고, 니 같은 놈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늘나라가 뭐 그렇게 싸구려 나른 줄 알아? 뭐 이렇게 되면 아차 하면 뭐예요? 속아버려요. 그러면서 사단이 내 믿음을 뺏어버려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뭐를 버리지 말라? 확신을, 그 믿음을 버리지를 마라. 그것만이라도 지켜라. 그래서 믿음을, 그 확신을 버리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단 말이다. 은우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은우의 생각에 우리 아빠는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고 믿지. 그럼 예, 자신 있게 다. 그럼. 우리 아빠가 어떻게 나를 보고,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그, 은우의 대답이 참 명쾌해요. 그렇죠. 그래서, 은우가 아무리 나쁜 짓을 했다. 가게 가서 뭘 훔쳤다, 뭐 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아빠는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라고 믿지? 한번 크게 해봐. 믿지, 그치? 뭐, 자신있게 대답하자. 자신있게. 자신있게 대답. 자신있게 대답.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은우 같은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가질 수 있다. 왜? 진짜로, 은우 아빠가 은우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게 훨씬 더 뭐예요? 은우 아빠가 아무리 은우를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는 데 비하면 세 발의 피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너무 쉽게 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열심히 뛰었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다. 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때 죽음에 가까워져서 뭐라고 얘기했게? 나는 다 이룬 것도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나는 내가 달려갈 길을 뭐요? 열심히 달렸고 내가 끝내 지킨 것은 뭐다? 나는 나의 믿음을 지켰느니라. 이게 맨 마지막 말이에요. 어? 자, 그거 한번 봅시다. 디모데 후서 4장. 자,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지켰노니? 믿음을 지켰다. 확신을 버리지 뭐예요? 않았다. 다 같은 말이야. 그렇죠. 자, 이거를 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자, 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래서 요거를 알면서 여러분이 아가서를 읽어보면 참, 그 여자는, 여기 아가서에 나오는 여자는 술람미 여자라고 해서, 그 당시 에티오피아, 이거 좀 흑인 계통, 별로, 사람 취급을 잘 받지 못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뺨이 어떻고, 입술이 어떻고, 허벅지가 어떻고, 뭐, 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런 사랑이다. 자,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구원을 받는 조건은 뭐라고요? 자격은 뭐라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누가 선물로 주는 믿음이라? 아,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다. 그래서 이거를, 자,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4절, 예수께서 한 제물로, 그 어린 양은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영원히 뭐예요? 우리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이것을 믿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우리들의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자, 이건 조금 그렇고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아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양자의 무엇을?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라고 부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실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자녀가 될 것이 아니라 뭐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렇게 되어있다. 자꾸 우리는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뭐요? 미래형이야. 이건 보면 지금 우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나에게 증거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예비 지식으로 하고 오늘 사람들이 잘 아는 이 얘기입니다. 그때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명의 처녀와 같다. 자, 열 명의 처녀가 있어. 근데 여기 보면, 그들 가운데 다섯 명은 현명하고, 다섯 명은 뭐야? 어리석더라. 자, 다섯 명은 지혜롭고, 우리가 이 번역으로 합니다. 그중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기름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하면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등은 있는데 뭐가 없어? 기름이 없어.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외모적으로 갖출 건 다 갖춘 것 같아. 성경책도 샀고, 뭐 찬송가 책도 샀고, 다 갖췄어. 교회 가서 뭐요? 세례도 받고, 교적의 이름도 뭐요? 올리고, 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교인이야. 그리고 예배 날도 절대로 빠지지도 않고 꼬박꼬박 댕기고. 그래서 그런데 뭐는 없어? 기름이 없어. 자, 등잔에 기름이 없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무슨 문제예요? 등잔에 기름이 없으면 어두운 데를, 자, 등잔은 언제 필요합니까? 어두운 곳을 밝히는 데 필요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처녀들은, 이 어두운데, 예, 가도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야. 근데 그 빛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내 자체가 뭐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 사람은 좀 다르다.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다. 그렇죠? 그런 빛이 안 나는 거야. 왜? 빛이 안 나는 이유는 다른 모든 외면적, 외부적인 형식 이런 모든 조건은 다 갖췄지만 실제로 그 내면에 있어야 될 뭐가 없어? 내 속에 성령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교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인들이 지금 온 세상 교회에 쎄 밀리십니다. 아시죠? 천지 빼까리. 그런 교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은 가졌으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였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슬기 있는 자들은 뭐예요? 혹시 기름이 다 다를까봐, 기름이 소모되고 나면 또다시 등잔에 기름을 채우기 위하여, 그 기름통이 따로 있어. 그 기름통에도 기름을 넣고, 이제 등도 가지고, 그렇게 가져갔습니다. 자, 여기에, 처녀들은 처녀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가 믿음으로 되었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하룻밤도 안 잤기 때문에 다 무슨 녀들입니까?
예수님의 아내가 되었지만 처녀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열 명의 처녀들이 다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이야. 받아들였는데 차이는 뭐예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가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똑같은 말을 해.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큰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이제 성경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심판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뭐요? 가지 못하느냐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가르침은 하나님이 다 조사해 보고 그래서 자격을 결정해서 나중에 결정할 것이다라는 그런 가르침이고 지금 이 가르침은 뭐예요?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그렇게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차이는 뭐냐? 성령을 뭐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신랑이 예수님이 빨리 안 와. 신랑이 더디 오므로 열 명이 다 뭐 피곤해서 잠들었습니다. 잠들었습니다. 네. 자. 근데 한 밤중에 드디어 소리가 나대. 보라! 신랑이 온다! 탁!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아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혼인 제도에서는 그렇게 이제 신랑이 아버지 집에 가서 집을 다 짓고 처소를 예배하면 이제 와요 친구들하고 올 때 신부는 어떻게 등을 들고 나가서 기다립니다. 자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 그릇에 기름 전혀할 때 미련한 자들이 지혜로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어떻게 좀 나눠달라. 그랬더니 지혜로운 처녀들이 나눠 줬게 안 줬게? 안 줬어요. 그 전에 옛날에는 그 참 야박하다. 그 좀 나눠 주지. 그렇죠? 자 밑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느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뭐요? 사라. 왜 안 나눠줄까? 성령을. 성령이라는 것은 내가 나눠줄 수가 없어요. 성령은 누구에게만 직접 받을 수 있어? 예?
하나님에게, 성령님에게 직접 받을 수 있어. 예.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내 돈 5억을 떼먹은 미스터 구를 정말 누구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서 내가 그 친구를, 내 돈 떼먹은 그 친구를 용서할 힘은 있어 없어? 없어. 누가 줘야 돼? 오직 성령님 하나님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거야. 응? 오직 하나님만이 응? 그 미운 사람을 다시 어떻게 사랑스럽도록 보이게 해 주실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의 마음에 등잔해 기름 부음을 뭐요? 받아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을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래요. 자, 얘기를 좀 중단하고 기름 부음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자, 너희는 거룩하신 자로부터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뭐예요?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가 자 이제는 다른 사람이 나를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뭐예요? 다 알게 되어 있다. 그래. 아시겠죠? 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자, 기름을 부어주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성령만 탁 받으면 이상구 박사 여러분 가르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저하고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뭐예요? 더 깊이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안다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더 이제 듣기 시작한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뭐예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나? 아, 이렇게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빚을 다 갚았구나. 아, 이제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 점점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기름 부어 주심을 뭐예요? 내가 점점 익숙해져. 그러면 나중에는 여러분이 박사님한테 안 물어봐도 박사님 강의를 안 들어도 다 혼자서 기도하면 아, 성경에서 애매모호하고 잘 이해가 안 되던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주시는 영.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 영을 무슨 영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대언의 영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하면 spirit of prophecy. 네. prophecy는 뭐 이 대언이나 예언이나 다 같은 말. 이게 예언이란 말. 그래서 예언의 뭐요? 영. 옛날 성경을 보면 예언의 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의 신, 대언의 영은 바로 누구예요?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기름 부어
주시는 누구라? 성령이라.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이 예언의 신이에요. 대언의 영. 아시겠죠? 그래서 대언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는 데를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대언의 영이란 말이 예수의 증거는 무엇이라? 대언의 영이라. 결국 예수의 증거,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라? 누구라? 대언의 영이라. 그래서 대언의 영은 누구라?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성령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보면 성경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대언하시는 것. 거기에 대언하기 위하여 영이 필요하다. 그것이 대언의 영이다. 그래서 그래서 이 위험한 거는 한 인간을 자꾸 두고 대언의 영이다, 예언의 신이다 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 인간에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직접 성령으로부터 직접 대언의 영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면 아무의 가르침이 없어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성령이 역사를 하지 못했어. 오직 선지자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얘기를 해준 거야.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돼.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가 가면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열처녀 비유. 문제는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교인이냐 아니냐. 이제 이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구원 받은 사람이냐가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 말은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결국 이 미련한 자들은 뭐를 모른다는 말입니까? 성령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찾아가지 않고, 뭐, 옆에 있는, 뭐요? 교인을 찾아가서 기름 좀 달라고 그래. 성령 좀 달라고 그래. 이거는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성령을 받는 대신에 자꾸 어떤, 뭐요? 인간을 대언의 영이라고 부르면서 그 사람의 얘기만 자꾸 들었다. 그리고 계속 무슨 신학책이나 보고, 무슨 뭐요, 목사님 설교나 뭐, 듣고, 자기 자신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야, 이제 뭐 이 헷갈리던 것이 이제 확 풀리네.
또는 우리 저기 문금순 씨처럼 머리도 잘 못 감고 빗지도 못하고 막요 옷도 이쁜 거 못 입고 저 옷 입은 거 보소 공주과요 아니요 아주 공주과야 공주과는 평소에도 뭐요 옷을 이쁘게 입고 있어야 그래서 참 집안에서 걸음도 이쁘게 걷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기부스를 해가지고 예, 이 걸음도 잘 못 걷고 기부스를 해놓으니까 뭐 이쁜 치마도 못 입고 그러고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해졌나 이러고 있는데 아가씨를 딱 여니까 뭐예요? 금순아, 너는 어여쁘고 완전하고, 네, 내 모습이 이렇게 꼬질꼬질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하게 이쁘게 봐주신다는 것을 기름 부음을 받고 깨달아서 기뻐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잘 깊이 알고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그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기름물 부어주셔서 생기가 나도록. 자, 그러니까 이 지금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성령을 받아본 체험이 뭐예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이제 이 슬기 있는 자들은 항상 뭐를 느껴요? 나는 아직도 뭐요? 부족하다. 성령을 받으면서도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왜 그래요? 성령은 받을수록 내가 잘났다고 느끼게 하지 않고 성령은 받을수록 더 깊이 깨달아 갈수록 나의 부족한 점을 성령은 더 깊이 발견하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내가 부족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사랑은 뭐요? 더 강력하게 이해하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하는 일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성령이 임하면, 내가 나를 보면, 이거는 너무너무 부족한데, 그에 반비례 해서, 뭐요?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 보인다 말이죠. 그래서, 죄가 성령이 임하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차고 넘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 참. 자,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지금 내가 가진 기름도 뭐예요? 부족하고 나는 지금도 기름이 더 뭐예요? 필요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파는, 그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까, 저희가 뭐예요?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와버렸어. 신랑이 와버렸어. 자, 여기 사러 가라라는 말이고 또 그거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들은 사러 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사러 갔어. 이것도 참 재밌는 말 같아요. 자, 지혜로운 처녀들은 성령을 돈 주고 살 수 없다는 거를 다 뭐요? 아는 사람이야. 성령은 공짜야. 내가 필요하고 정말 절실히 원하며 기도한다면 성령은 께서는 기름 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지혜로운 처녀들이 말한 건 진짜 성령을 돈 주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살아가라 그랬을까, 기름을? 아니죠.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처녀들이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성경에 나오는 말을 사용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성경에 하나님이 와서 살아는 말 있습니까? 네? 네? 맞아. 예. 예, 이사야서 55장. 여러분이 보신 겁니다. 우리 문금순 씨는 보면 등잔에 기름이 꽤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자. 55장. 자. 여기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물도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령에 돈 없는 자도 오라. 자,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무엇을 사라? 젖을 사라. 이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얘기합니다. 그 젖은 아주 좋은 영양소죠. 그러니까 그게 이것은 포도주와 젖은 뭐를 펴면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펴면. 그래서 젖을 사라. 자, 여러분. 살아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그럴 때는 뭐 없이 사는 거요? 돈 없이 값 없이. 그래서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이런 성경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파는 자가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가서 돈 없이 값 없이 뭐예요? 성령 기름을 사라. 사야 된다고 바로 성경 말씀대로 가르쳐 주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저는 이걸 모르고 옛날에는, 아니, 그, 기름 없으면 나눠줘야 하늘나라 갈 수 있지. 근데 이상하게 뭐예요? 이거 나눠주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말이 좀 이상해?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근데 그게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55장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누구를 청종하라? 나를 청종하라. 내 음성을 들으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네. 그러면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뭐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라. 너희 마음에 귀 있잖아. 귀를 기울이라. 이거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자, 약속. 영원한 약속은 뭐예요?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너희를 구원한다는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자, 가서 기름을 사러 가라라는 것은 돈 주고 사라는 말은 뭐예요? 아니다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런데 이 기름을 이 성령을 받아본 일이 없는 이 미련한 처녀들이 살아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이 사람들은 아 이거 성령 받으면 뭐요? 돈 좀 들겠구나. 그 살아갔어. 어디로 살아갔어? 신학교에 등록해가지고 등록금 내고 배우면 신학 공부를 하면 성령을 받는 건가?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과 그 개인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신학교 가서 등록하고 공부를 하면. 그래가지고 4년 신학 공부하고 했더니 뭐만 커져서 머리만 커지고 이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없어.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왔더니 예? 예?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고 뭐예요? 전도사쯤 돼서 왔더니 네. 저희가 사실은 살아간 동안에 예수님이 와버렸어. 네. 그래서 예비하였던 자들과 함께 혼인잔치, 그 지혜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어. 근데 이제 신학과 학위를 받아가지고 또 왔더니 다 끝났어. 그래서 그 미련한 자들이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르되 하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마여 알지 못하노라. 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상당히 모순된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얘기를 한다면, 이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얘기를 한다면, 사실대로 얘기를 한다면, 뭐라 그러는 게 맞습니까?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뭘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거는 진실로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누가 누구를 모르는 것까? 그러면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자기들은 뭐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했다고 해도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본 일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뼛속 깊이 깨달은 적은 없다 이거야.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구원의 확신을 가져본 일도 뭐예요? 없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사실대로만 얘기한다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거꾸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은 그들일지라도 그런 그들일 미련한 처녀들일지라도 그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몰라. 그러면 그 미련한 자들의 문제점을 그냥 직격탄으로 지적한 겁니다. 너희들 나를 안다고 그랬지? 너희가 나를 알긴 뭘 알아?
성령 받으라 그랬더니 신학교만 가고.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뭐요?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미련한 처녀들도 참 안타까워.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 그러면 너무 직격탄이고. 그걸 거꾸로 뭐라고 해요? 근데 아닌 나. 나는 너거를 앞만 봐도 모르겠다. 그 말은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성령을 통한 진정,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 믿음을 통한 그런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는 관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선교지에 가서 고생도 하고 그랬지만 진짜 성령의 역사로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에 대한 뭐예요? 믿음, 확신은 가지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는 뭐라고 부르게? 가라지라고 부릅니다. 가라지.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알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알곡과 가라지는 밭에 있을 동안에는, 밭에, 같은 밭, 밭은 교회죠. 그 교회에서 자랄 동안에는 하나님이 뽑지 말라고 그래요. 왜? 혹시나 가라지들도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드디어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서. 그러면 그 가라지들이 알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뽑지 말라 그래요. 그러나 이제 맨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은 그 가라지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하나님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야. 아시겠죠? 그들이 무슨 자격이 없기 때문이 아니야. 결국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그 확실한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해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그래서 확실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몸에 있는 암이 설령 안 낫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지금 앞으로 뭐요? 영생할 사람이야. 그러면 그 뭐 조금 더 살고 조금 덜 살고 차이밖에 안 돼.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에 대하여 연연하지 뭐요? 내 질병 자체에 대해서 연연하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지금부터 기름통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그 등장과 기름통에 기름을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드디어 들리기 시작하고 여러분은 기름 부음을 받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